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좌장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자 전 한국 정치학회장이신 김호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김호석입니다.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정년을 해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고 또 자장까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문관 회장님, 또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세성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회 조직을 하시는 노력과 진열을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학술회 제3세션 제목이 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 테이블로 참여자가 6분 계시는데 6분을 일단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학회에 주관을 해주신 대한국제법학회 학회장이신 이동관 교수님, 또 공동주최하신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이신 전재성 교수님, 다 두 분 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갑 고려대학교 교수님, 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님, 이기태 통일연구원 박사님, 또 이세련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8분서부터 뭐 10분 정도 시간이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라운드 테이블이어서 좀 어려운데, 뭐 제목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니까, 뭐 제가 오늘 그 학술회를 쭉 참여하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그럼 포스트가 붙어 있으면은 첫 번째 논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논점입니다. 꼭뭐 이게 뭐 여기에 따라서 발언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참여자께서도 준비하신 걸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는 언제 종결되었나? 그러니까 포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후인데 후. 그러면 또 아직도 계속된다 그러면 그럼 언제 종결될 것인가? 이런 거 시기적인 문제를 일단 우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면 이번 그 앞에 세션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격에 관련돼서 우리가 비판적 고찰을 했는데, 그러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는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 또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논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1951년도에 이제 서명이 됐고, 그래서 성격이 이제 냉전 체제,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체제가 수립이 되고, 또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1965년도 조약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관련된 규정을 우리가 상기하겠다, 한국과 일본이 상기하겠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972년에 미중화해 대땅뜨,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소위 관계없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바깥에서 체제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또는 1990년대 이후에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벌써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시작된 건가 이미? 그래서 이제 결국에 1972년 또 일중 국교정상화조약, 우리 마지막 발표에서 봤던 1950년대 일소 평화조약의 체결, 그래서 국교정상화, 이런 것들은 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언급을 안 했단 말씀이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조약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1990년에 한소 국교정상화조약에도 언급이 안돼 있고요. 그럼 결국에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다시 재수립하겠다는 건가? 말하자면 한일 관계, 오늘 이제 많은 부분이 한일 관계, 한국 외교에 있어서 한일 관계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히 한국 외교에 있어서는 한일 관계를 재수립하려고 하는 시도인가, 이런 그 성격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한국 외교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1948년도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한국 외교가 수립되고 그 외에 북방 외교라든가 지금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70주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70주년을 기념하여서 비판적 고찰하게 된 필요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 세션을 하고 논문 발표와 토론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 배운 이후에 머릿속에 드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뭐 포함하셔서 포함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관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 좌상을 맡아주신 김호석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여섯 패널리스트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학회장들 저하고 그다음에 또 전재성 국제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회의를 주관하는 두 학회 대표로서 뭐 인사말씀 겸해서 정말 저희가 참여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또 지금 김호석 교수님께서 아주 오늘 회의 처음부터 나오셔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아주 꼼꼼히 들으시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또 지금 중요한 숙제를 좀 주셔서 지금 주신 아주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아주 그 통찰력이 깊은 그런 질문이어서 그런 질문에 기초해서 또 제가 좀 제 생각을 짧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 주셨던 정인석 교수님께서 특히 우리 그 대한국제법 학회 역사에 대단히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세션 좌장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예전에 특히 대한국제법 학회의 초창기에 국제 정치학자들과의 그런 그 협력이 얼마나 굳건했던 것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국제법 학회에서 이 초기에 국제법 학회, 한국 국제법학의 기초를 쌓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이한기 교수님 책에 보더라도 동주 선생 이용희 교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협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고, 또 이한기 교수님의 가장 역재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한국의 영토라는 책인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그런 장소 내지 장애 논리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치면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제법과 그다음에 국제 정치 내지 국제 관계가 예전에 상당히 그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서 학제간 연구를 어떻게 보면 요즘 와서 학제간 연구를 많이 얘기하지만 현실을 본다고 치면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관한 하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제정치학회와 우리 또 국제법학회가 그야말로 성과 있는 또 유익한 그런 그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호섭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아주 그 중대한 문제죠.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세션의 제목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시제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냐, 아니면 미래형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제가 봐서 아마 이게 아직 지금 현재 동아시아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라고 부르죠. 예.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지금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중점은 오늘 그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동시에 그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는 데 좀 중점이 두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참 만천한 문제죠. 지금 그래서 한일 간의 양자 간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었지만 지금 김호섭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맨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강 교수님은 조금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했습니다만은 미중 간의 관계 아니면 또 일본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것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레이심의 일부분으로 호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은 저는 좀 초점을 동아시아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 좀 맞춰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협약,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지금 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중대한 변수도 작동하고 있어서 아주 그 복잡한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2조 2항에 대해서 오늘 그 강병훈 교수님께서 저희 학회 강병훈 교수께서 상세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2조 A항을 보게 되면은 그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저희 법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언어가 네 가지 언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번이 있고 그 세 가지 버전이 그것이 authentic 정본입니다. 그리고 정본은 아니지만 일본어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2조 A항을 한번 보시면은 영어로 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물론 뭐 워낙 유명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일체의 그런 권리, 권원 및 청권을 포기한다라고 했는데 그 한국이라고 하면서 including to Korea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예시를 하는 유명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including 하면서 the islands of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Gelbach, Port Hamilton and Dajule라고 해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외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1951년도 9월 8일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한국은 상당히 좀 별로 주체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좀 개체화된, 대상화된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이후로 우리가 2021년에 온다고 치면은 한국은 뭐 아직 완전한 그런 그 강국 정도는 아니겠지만 강대국 정도는 아니겠지만도 상당한 정도로 그런 그 주체성을 확보하고 주체성을 회복한 국제적으로도 성장한 국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도 마찬가지고 1965년도 한일 협정 체제를 볼 때도 우리의 한국의 위상을 그 시점으로 1950년 시점으로 회귀시켜서 소급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그 시점도 그 시점의 한국도 보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관계 특히 그 변화된 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의 변화도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두서 없는 발언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재성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이시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십니다. 김태선 교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맡아주신 우리 김호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앞에 굉장히 중요한 리딩 질문을 주셔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구환 선생님도 말미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양자 동맹의 기초에서 아시아의 안보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가 이제 본격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면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또 영국, 호주와 같이 오커스도 지난 9월에 출범을 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 안보 체제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양자 체제를 넘어선 굉장히 복합적인 다자와 양자를 엮는 체제가 되었고 그 주된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제 정치 구도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동맹 체제를 아주 급격하게 재편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강화 조약과 거의 동시에 미국이 일본과 이제 안보 조약을 맺고 또 호주, 뉴질랜드, 또 필리핀 이후에는 이제 한국, 대만,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양자 동맹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우리 한국 전쟁 정전 조약의 서명 주체가 되지도 못했고요. 미국한테 이제 동맹을 맺어달라고 상당히 졸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해서 지금의 한국의 위상은 좀 다를 수는 있다. 만약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미중 경쟁 체제가 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 체제가 상당히 바뀐다면 아까 김원 선생님 말씀처럼 동맹 부분에서는 이제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때 과연 한국이 이 새로운 체제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50년대 초반과 같은 처지는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쿼드 플러스 가입 문제나 또는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여러 가지 안보 관련 다자협의에서 지금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지금 선택이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역사가 지나서 이게 사실 2021년 체제였다. 그래서 미중 간의 경쟁에서 굉장히 다른 국제정치가 열리는 시점이었는데 한국이 마치 51년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한국의 외교 전략이나 지위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돌아보면 오늘 많은 말씀들은 이제 그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주권적인 지위 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을 말씀들을 하셨고요. 국제정치학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야말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본격적인 근대 국가로 또는 제국이나 식민지가 아닌 국가로 서로 간에 승인을 했던 최초의 다자적인 입법 조약이라고 여겨지고요. 아까 그 이스트팔리아 말씀도 하셨는데 동아시아의 베스트팔렌 조약과 비슷한 아까 강상규 교수님은 일본의 50년 전쟁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근대 이행의 격변 속에서 최초로 근대 국가로 서로를 승인했는데 그 승인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는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 두 개의 한국과 두 개의 중국 그리고 여전히 주권에서 제약을 받는 일본 사이에 펼쳐지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불완전한 결과가 맺어진 상위의 전략은 냉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보는 미국의 전략,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주권 게임이 왜 불완전하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그런 면에서 지금도 강대국들 간의 국제정치 게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아직 미완의
주권 문제가 지금 역사 문제나 또는 과거 청산 문제로 계속 두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뭐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강대국들 간의 신냉전이라고도 뭐 비유적으로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과제와 그리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사실상 근대국가들 간의 본격적인 국제정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전히 주권을 둘러싼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이제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무정부 상태도 만들지 못한 그런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 마지막은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인류 공동의 위기와 같은 또 다른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을 지역적인 차원의 되게 넓은 시발점이었다고 본다면 70년이 지난 지금에서 좀 긴 안목으로 문제제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공동학술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갑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법전원 박기갑입니다. 우선 두 학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법과 이 국제정치학의 공동학술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까 좌장께서 말씀하신 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 포스트가 사실 저희들 법학자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 때는 저희들은 이제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걸 서로 합의해 가지고 종료를 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저희들 라운드 테이블의 이걸 해석할 때는 이게 이제 샌프란스 조약이 이제 이행이 어찌 됐는지 이행과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인터프리테이션 즉 해석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저 법학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 앞으로 전망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보려면 이제 국제법 학자로 상당히 외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 전 국제정치학자분의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공감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름대로 국제법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한일 관계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로 뭐 한일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학자분들은 거시적이고 뭔가를 깨뚫어 보는 이런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제가 몇 분 논문을 우선 김명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앞으로 이 전망을 하시면서 이거 인용인 한반도 정전 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모색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다. 상당히 저도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오늘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이제 남기정 교수님 아까 발표 주음을 통한 발표 들으면서 이게 결국은 미영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당 소련은 참석했지만 서명하지 않았고 중국 두 개의 대만과 본토 중공 그 당 중공이었죠. 이제 아예 배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 두 번째 제가 역시 김승배 교수님이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유진영 즉 미국과 일본 그때는 자유진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튼 요새는 또 그리고 공산진영 여기는 그 당시 소련과 중국 더하기 이제 북한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냉전 구도를 공고화하는 이런 문제에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남기정 교수님 논문도 잠시 봤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의 전략이 상당히 이제 먹혀 들어갔던 왜냐하면 이제 사전 준비를 철저했고 그리고 설득을 했다는 이런 이게 보니까 일본 외무성은 1945년 11월부터 이 조약국장이 이제 중심의 평화조약 연구 간사회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리고 특히 연합국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죠. 저도 알고 있는 이제 이 충격적이었는데 반대로 이건 뭐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한국 측은 상대적으로 준비 부족 내지는 이제 주관적 상황 인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다. 이 주관적 상황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됐고 일본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건 나중에 저희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매니저로 쓰셨는데 벌써 미국 우위의 미중 협조 체제의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서로 빅 파워로서 이렇게 서로 대립 관계 있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조약의 이 이행과 해석에서 이렇게도 검토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짧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법 시각에서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음 전망이라는 거 우선 첫째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다음 코리아라고 돼 있지만 이 조약의 이제 비당사국이지만 이제 2조 4조 뭐 9조 등등에서 이제 연관이 되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저희들 65년까지 약 14년간의 협상 기간 동안 일종의 상위 규범으로서 이제 이게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식민지 청산이라는 것이 일본의 시각과 우리 한국의 시각이 또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조약 입장 이 볼 때는 1965년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 이미 무효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갱선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 이전에 지적하셨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이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역시 저희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아쉽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후속 조약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희들보다는 정착자 분들께서 더욱더 이제 쭉 비교를 하는데 저도 아무튼 이런 52년 대만, 56년 소련, 65년 우리 한국과의 기본조약, 72년 중국과의 공동성명에 의한 또 대만 이 파기 이런 문제는 역시 그 우리가 조금 더 쭉 포괄적으로 한번 정착자분들이 검토하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역사는 늘 돌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은 과연 법학자들은 늘 주장합니다. 이 국제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제법이 좀 더 후순으로 밀리지 않는가? 외교적 노력이 아까 일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외교적 노력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국제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즉 이러한 것이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평화조약의 여러 가지 문구에서 많은 이득을 보았지 않는가 따라서 이러한 역사 인식이라는 국민 감정 주관적 상황 판단을 갖다가 호도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이 미래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끝으로 그 김명석 교수님 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그분은 메타 스테이빌리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만은 이게 뭐 양자가 충돌을 해가지고 할 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파괴되고 연쇄 반응을 보인다 이런 설명하시던 그러면은 아까 진창수 교수님도 영토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한국 전쟁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이제 아까 어느 분인가도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 우리 국제법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저는 뭐 한일 관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세 가지가 있겠죠. 스타티코 그대로 그냥 뭐 가는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불행할 것 같습니다.
외교 협상은 아까 어느 분인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두 나라 정상이 별로 의도가 없다는 것. 결국 이제 마지막 나온 건 사법적 해결 방식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국제 분쟁을 갖다가 법적 구성이 있는 재판소에 맡긴다는 글쎄 이거는 이제 정치학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루비콘 강은 한번 건너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대로 그냥 저는 이게 진짜 포스트 샌프란시스코죠. 특히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저 자신도 학자지만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님. 네, 국방대학교 박영준입니다. 국제법학회하고 또 국제정치학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일본 정치외교사, 동북아 국제관계론, 국제안보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국제정치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안보 강의하면서 국제법도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김창현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국제법을 배웠고요. 이학의 선생님 국제법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안보랄까 동북아 국제안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조회를 보게 되면 그 국제정치사에서는 이제 국가들 간에 큰 대규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조약을 맺어서 뭐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죠. 나폴레옹 전쟁 끝났을 때는 비엔나 조약 맺었고 그걸 비엔나 체제라고 부르고요. 1차 세계전 끝난 다음에는 이제 베르사유 강화조약, 유럽에서는 베르사유 강화조약, 아시아에서는 1921년, 22년 워싱턴 군축조약이 있었고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 주도한 전쟁에 대한 뭐 종전 처리, 관계 정상화로 해서 맺어진 조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덟 가지 포인트인데요. 아까 이응만 선생님께서 네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일본어 조약 원문을 쭉 찾아봤습니다만은 거기에는 46개국 서명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약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불완전한 조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당시 뭐 단면 강화냐 전면 강화냐 부분 강화냐 뭐 전면 강화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참전국 모두하고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몇 개 이제 공산권 국가는 빠졌기 때문에 그 이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 이후에 뭐 타이완과의 국회정상화 교섭, 또 소련과의 국회정상화 조약 56년도, 한일 국회정상화도 이제 그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2년, 79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중일간의 국회정상화도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의 어떤 불완전성을 그 이후의 외교에 의해서 일본이 메우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좀 2차 대전 참전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조약으로서 아직 미진한 점은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국교가 한일 간의 국회정상화와 달리 맺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 얘기로도 그렇고 또 동아시아 전체 어떤 종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불완전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북일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형식상으로는 이것을 이제 좀 완결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미진에 더해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더욱더 배태했다는 거죠. 예컨대 냉전 체제 때 미소가 냉전을 벌렸고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미소 냉전 체제 해소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동구권 진영하고 서방권 진영하고 어떤 질서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돼서 이건 헬싱키 의정서랄지 아니면 뭐 유럽 연합이랄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 어떤 질서가 될 것인가 하는 데서 관련된 국가들이 충분히 보여서 뭔가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그 미완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문제 북일 간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적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탈냉전 체제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의 공산권 국가들과 뭐 우리 서방 국가들과 어떤 아시아에서 어떤 질서를 어떻게 할까 했다는 합의가 있다 없는 상태고요.
거기다 더해서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호 선생님 말씀하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제재는 더욱더 이제 문제들이 좀 복합화되고 가중화 된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아까 전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코드랄까 포커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동맹 체제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립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뭐랄까 전쟁과 평화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한국 외교적 역할 문제인데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어질 때는 한국은 비당사국이었고 또 그 국가의 어떤 능력이랄지 국제정치적 여러 봤을 때는 주변 부족 문제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기와 다르게 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외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동아시아에 남겨져 있는 이러한 그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불안정성 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관계였던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70년 전과 비교 봤을 때는 좀 더 외교적 역할이랄까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요. 뭐 그 이전 정부들이 예컨대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무슨 뭐 동북아 균형 개론이랄지 아니면 이제 한중 협력기구의 창설이랄지 아니면 뭐 글로벌 코리아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외교적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잊혀졌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가 되면 뭐 종전선이랄까 평화선이 되면 한 번 더 평화가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사실은 이제 한반도 외곽의 평화가 되고 안정이 굳혀져야 이게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들도 더욱더 좀 든든한 구조가 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한 뭐 종전선에 대한 어떤 기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었고 그 외곽의 어떤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구상이랄까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좀 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70년 전에는 국가의 어떤 국제인상도 낮았고 능력도 낮았지만은 그래서 할 수 없었지만은 또 당사국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뭐 충분하게 이제 그런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향한 우리 외교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태 교수님. 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으로 있는 이기태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초대받은 건 이제 저희가 평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일본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전공하신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 얘기는 그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요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여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국제법 학회랑 그다음에 국제정치학회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뭐 ICJ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다를 거라고 하는데 뭐 국제정치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양국 지도자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적 관점에서 권력을 과연 이루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아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951년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됐을 때 아까 남규정 교수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일본의 그 국제법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제국주의 전쟁을 치른 국가답게 이러한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시에 한국하고는 비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위상이 강화되었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국제법 학자들도 이제 많고 또 국제정치학자들도 우리 한국 나름의 국제정치학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전재성 회장님이십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대등하게 이제 일본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섰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국제법 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이 논의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다른 학교에서 발표를 하느라고요. 이 섹션을 좀 읽지는 못하고 그 발표문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있던 건 아까 좀 얘기가 나왔는데 강상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후 국제질서 중에서 동아시아 전후체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후 체제, 그리고 두 개의 중국 체제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아마 변화시킬 것인가였는데 아마 세션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세 가지 체제 모두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제 정치 레벨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 저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변환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체제는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것이 계속 연속적이었냐 아니면 단절되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계속 연속된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녹록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재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하고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대표로 돼 있는 이 일대일로 구상 속에서의 대립관계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일본이 만일 어떠한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떠한 극복하고자 할 때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거에 이제 타라이프라고 하듯이 일본이 항상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거나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이런 걸 봤을 때 아시아 국가보다는 아시아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서구 세력들과의 협력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최근에 한일 관계 악화를 봤을 때도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제재에서의 그러한 경쟁 관계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보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를 봤을 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거의 악마화하고 있는 과거에 일본이 가해자였는데 현재는 일본이 뭔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나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체제를 변환시키려고 하는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서의 어떠한 파괴자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이제 오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국제법 위반 이런 말들을 쓰면서 한국은 뭔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반자 그리고 북한은 뭐 과거부터 이제 어떠한 이상한 국가 뭐 이러한 걸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받고 있고 상대 국가들을 약간 저는 이제 악마화라는 표현 좀 심하게 씁니다만 이러한 표현들로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아시아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좀 현재 이런 한반도 분단 체제나 일본의 전후 체제 그리고 두 개의 중국 체제 모두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떠한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뭐 극복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변환해 나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역시 국제법과 이제 국제 정치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역시 다자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아까 김승배 교수님께서도 49년도 이제 태평양 동맹을 우리가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역시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여러 가지 다자 지역 협력을 추진했을 때 항상 방해자는 일본이었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에서도 가장 회방꾼은 그 볼턴 회고록에도 나오듯이 일본의 어떠한 그런 방해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러한 우리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제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까 뭐 발표문에도 나왔고 방금 전에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평화 체제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즉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평화 체제가 이루어졌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도 그러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후적 차원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 차원의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가 중요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역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 인권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요한 갈등이 얘기하는 적극적 평화, 평화를 그러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적극적 평화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할 때는 사실 국제정치 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때는 역시 국제법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이제 한반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전후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체제에서 이어져 나온 전후체제의 완성은 역시 북일 국교정상화의 추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화체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첫 번째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역시 어떠한 일본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 그리고 주변 국간의 어떠한 합의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한일 관계 개선이 일단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중시하면서 대일 정책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반성이 있었고 올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러한 반성 차원에서 역시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해자가 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금 일본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북일 관계 개선 혹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병행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의 추진은 하나의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평화 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세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여섯 분 계시는데 여섯 번째 토론하시는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전북대 법정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세련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을 생각하는데요. 금일 학술대 주제와 관련하여 뭐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발표와 여러 토론을 통해서 오늘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대한국제법학회 이근관 회장님을 비롯하여 지금 이사님들께도 조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해당 분야의 연구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과연 이 라운드 테이블의 대주제인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제가 관망을 할 수 있을는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짧은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내내 진행된 세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이 불완전한 전후 처리가 결과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의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였고 그래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식민지대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식민지대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었던 네덜란드와 영국의 일련의 공격 판결이 받는 의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체적인 배상을 해줬다 그 여부보다는 이 식민을 했던 그 네덜란드 영국 해당 국가가 식민지대 시대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더 중요한 의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는 국제법을 전공했지만 기억의 정치, 망각의 정치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식민 지배와 같은 국가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누군가에게 망각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 치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평화 조약 초안 단계부터 아까 일본의 외교적 전략이 잠깐 언급되었는데 일본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복구하고 정치적 독립순으로 각각의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이러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미국을 상대로 관대한 강화 조약을 이루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수립을 주도했던 이 미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더러 정치적 그 시대적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 전쟁이 지금 치러지는 상황, 그리고 52년에 1950년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정치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조약이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의 국내적 정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기타 다른 체제와 다른 여러 차이점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군축을 강조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그런 그 내용과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안보와 경제를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히 독일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그 파워가 박탈당한 것과 달리 일본에게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신에 다수의 무역과 투자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아시아에서는 당시 다자적 안보 체제가 부재했는지 사실 이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뭐 댈러스가 스페셜 니고시에이터로 임명되기 이전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미 다자적 안보 협정을 아시아에 적용할 수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채택을 되지 못했지만은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것을 인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실패를 돌아갔는가? 결국 미국이 당시 아시아를 바라봤던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카패시티라든지 릴라이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뭐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특히 미국 내 이해 그룹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물론 이 두 개의 조약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존재하지만 지난 70년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창기의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컸지만 특히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미 지적하셨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뭐 명목 GDP나 국민 총소득 관련 통계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앞서지만 작년 2020년 기준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년 2021년 4월 OECD에 따르면은 2019년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전체 59개 중에서 각각 23위와 24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1970년부터 OECD가 GDP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50년 만에 한국이 일본으로 처음 추월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영향력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국력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관련 국가들의 동맹 관계의 질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동맹 관계의 질적인 변화는 안보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그 기업이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식민 지배의 책임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단순히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들의 해석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치와 경제가 결국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극복이나 이런 새롭게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국내적으로 미래지향적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 정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
전문적 분석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그 끝나갔는데요. 제가 그 여섯 분의 좋은 말씀을 듣고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한국 국력의 위상 변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상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더 잘할 능력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힘이 약했던 약소국 시절에 맺었던 조약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지금 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국가 위상이 높아진 이 지금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소위 그 처리해야 되느냐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한편 뭐 굉장히 과격한 입장으로서는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우리가 조약 당사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 뭐 주장하시는 면도 있고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일본에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강요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소국 시절에 맺었던 여러 가지 조약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국 간의 협력인데요. 이 국제법하고 국제정책 콜라보레이션 이게 뭐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깊이 느낍니다. 특히 또 전 뭐 정책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만은 국제법에 관련된 관심, 지식 이 한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닌 국가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법 학회와 국제정치 학회의 콜라보레이션, 한국 간 협력이 점점 더 심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이건관 회장님하고 전재성 회장님의 학문적 해안에 경의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